The whole life of the African is governed by blank. To earn the means to purchase a wife from his 16th year onward, he seeks an opportunity to earn money. To gain this end, he must often decide to leave his village and take a situation somewhere under a white man. What he has put by after three or four years of this life is not nearly enough to pay for a wife. The price demanded is usually so high that it is more than a native can save by ten years of work, so he marries on the higher purchase system. His father, or if he is no longer alive, an elder brother must help him with the first payment and undertake to be guaranteed for the further instalments. The whole life of the African is governed by blank. 아프리카 사람의 총체적인 삶은 무엇무엇에 의해서 지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엇무엇에 의해서 지배된다. To earn the means to purchase a wife from his 16th year onward, he seeks an opportunity to earn money. means, 수단, 방법, 그리고 재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재산을 벌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purchase, 구매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음에 from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on read, 함께 보듯이 바랍니다. from 뭐가 나왔습니까? 시간이 나왔죠? 그리고 on w r d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계속해서, 16살 때부터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볼수 있겠죠? 1 6살서부터 계속해서, 아내를 구매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opportunity. 포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연관된 몇 개의 단어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카로 이동하겠습니다. 포트는 운반하다. 항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트 이것은 운반하다의 PORT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E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운반하는 사람. 짐꾼의 의미가 됩니다. portable 운반하다의 포토와 뭐뭐할수 있는 형용사를 만드는 A, B, L e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반할 수 있는, 즉 휴대용의 이런 뜻이 됩니다. Export. 이것은 밖이라는 의미의 EX, 그리고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운반하다, 즉 수출하다의 뜻이 됩니다. Import. 안이라는 의미의 IM, 그리고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운반하다, 즉 수입하다의 뜻이 되죠. Report. 다시라는 의미의 알리 그리고 운반하다의 P O R 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운반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들고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겁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보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Opportunity, P O R T 항구죠. 배가 항구에 가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기회,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To gain this end. He must often decide to leave his village and take a situation somewhere under a white man. gain이라고 하는 표은 얻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gain descend. 이 목적을 얻기 위해서, 즉,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He must often decide. must에 연결되어 있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take도 마찬가지로 must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는 종종 그의 마을을 떠나도록 마음먹어야 된다. 그리고 on the fireman, 배경 밑에 어딘가에서 어떤 상황을 차지해야 된다. 어떤 상황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를 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To pay for a wife.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할 수고 put by 절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After three or four years of this life. 이렇게. 3년에서 4년 지난 후에 그가 절약한 것이. 이제 여기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되겠죠. 바로 이 덩어리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이지가 되겠죠. 거의 충분하지 못하다. Pay for a wife. 아내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The price demanded is usually so high that it is more than a native can save by 10 years of work. 전체적으로 소된 용품이라는 거 이런들 눈에 보이죠? 너무나도 뭐못해서 뭐뭐하다입니다. 그런데 주어는 price 안에 값이 되는 거죠. 동사가 오는 겁니까? demanded 아닙니다. 이즈가 바로 동사가 되는 거죠. demanded 과거분사입니다. 요구되는 가격이 되게 너무나도 높아서, 즉 너무나도 비싸서 뭐뭐 이상이다. 원주민이 10년 동안 이래서 모으는 것 이상이다. so he marries on the higher purchase system. higher purchase system 할부제도입니다. 할부제도로 결혼을 한다. His father, or if he is no longer alive, an elder brother must help him with the first payment and undertake to be guaranteed for the further installments. 그의 아버지나 혹은 if he is no longer alive 더 이상 모마지 않다. 노런거.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면 an elder brother. 제일 큰 형이 되겠죠? 제일 큰 형이, 뭐, 뭐 해야만 한다. must 있습니다. 연결되는 동사, help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undertake가 두 번째입니다. help 나왔습니다. 목적어 나왔죠? with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무엇, 무엇을 도와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그가, the first payment, 첫 번째 할로금을 붓는 것을, 지불하는 것을 도와줘야만 된다. 다음에 그 이후에 further installment, installment 할부금입니다. 그 이후에 할부금에 대해서 undertake to be guaranteed. 이것은 보증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더 훨씬 더 낫습니다. 보증을 서야만 한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있는 문장 보세요. The whole life of the African is governed by blank. 아프리카 사람들이 총체적인 삶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보세요. 아내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백인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부제도를 이용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아버지나 혹은 형이 보증을 섭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아내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결혼과 관련된 돈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whole life of the African is governed by blank. To earn the means to purchase a wife from his 16th year onward, he seeks an opportunity to earn money. To gain this end, he must often decide to leave his village and take a situation somewhere under a white man. What he has put by after three or four years of this life is not nearly enough to pay for a wife. The price demanded is usually so high that it is more than a native can save by ten years of work. So he marries on the higher purchase system. His father, or if he is no longer alive, an elder brother must help him with the first payment and undertake to be guaranteed for the further instalments. Americans have certain duties to their community. One of these duties is to keep their house and yard looking nice. A blank some people do not take care of their homes. Also, they do not cut the grass or pick up trash in their yard. In this case, Koreans might simply complain to themselves, but they would rarely speak directly to their neighbors about the matter. Americans B blank would speak strongly to their neighbor. They would insist that the person clean up his or her home in order to keep the whole neighborhood looking nice. Americans have certain duties to their community. Duties, 의무라고 하는 알고 있죠? D-U-T-Y. 미국인들은 그들이 공동체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One of these duties is to keep their house and yard looking nice. 원하버가 나습니다 원하고 남은 무엇을 찾습니까? 그렇죠, 바로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주어는 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는 단수동사가 되겠죠. 의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다. Keep their house and yard. 그들이 집과 뜰을 looking nice, 멋지게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A Blank. Some people do not take care of their homes. Take care of.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무엇을 돌보다 라고 하는 편이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Also, they do not cut the grass or pick up trash in their yard. 두나에서 연결되는 동사. 첫 번째, 컷이 있죠? 두 번째, 픽업이 있습니다. 그들은 풀을 깎지도 않고, crash, 쓰레기라고 하는 변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들의 틀에 있는 쓰레기도 줍지 않는다. In this case, Koreans might simply complain to themselves, but they would rarely speak directly to their neighbors about the matter. 이러한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그저 complain, 불평하다라고 하는 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그저 불평만 할 것이다. 불평만 하고, 뭐,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불평만 하고, really 부정 개념입니다. 거의 말하지 않을 것이다. directly 직접적으로 speak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다,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 to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무엇,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만 하고 직접적으로 이웃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Americans be blank would speak strongly to their neighbor. 믿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strongly 강력하게 말할 것이다. They would insist that the person clean up his or her home in order to keep the whole neighborhood looking nice. 그들은 주장할 것이다. 뭐 뭐라고 주장할 것이다. 대디야라고 주장할 것이다. 봐라 그 사람이 봐라 그 사람이 자신의 집을 깨끗이 해야 된다.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너도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허네 h o o 드온 마을이 멋있게 보이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the person 3인칭입니다. 그런데 clean 즉 하지 않고 clean으로 쓰였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s h o u l clean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 insist 주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주장, 요구, 제안, 기타 등등 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대절해서 슈도 플러스 동사원이 쓰입니다. 슈도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양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스트럭처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구, 제안, 충고, 주장, 명령, 결정의 의미를 갖는 동사, 명사 다음에는 대절에서 슈도 플러스 동사원형이 오게 됩니다. 이때 슈도 플러스 동사원형에서 슈도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demand, require, request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propose, suggest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 advise, urge, 권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recommend 추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장하다, insist 명령, command, order 결정, decide 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대체해서 수소프라스 동사원이 형 온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The workers have demanded that the manager should resign. 노동자들은 지배인이 그만둬야 된다고 요구했다. demand라고 하는 동사 나왔습니다. 요구죠? 대절에서 슈도 플러스 동사원행이 쓰였습니다. He suggested to me that we should go to the theater. 그는 나에게 우리가 영화관에 갈 것을 제안했다. 제안하다는 의미 suggest 나왔죠? 대절에서 슈도 플러스 동사원행이 쓰였습니다. His suggestion is that we should attend the party. 그의 제안은 우리가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suggestion,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온다 하더라도 제안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should plus 동사원형을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문장 한번 볼까요? He suggested that the report might be a first. sugge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절에서 should plus 동사원형이 쓰인 것이 아니라 직설법이 쓰였습니다. 이때는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힌트, 즉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암시했다. 그 보고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라고. 서제스트라고 하는 동사 조심하세요. 제안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경우에만 대절에서주트파라스 동사원형이 쓰입니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할 때는 대절에서 직설법이 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집과 앞들을 멋있게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핑크에 들어갈 표현 but however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B번 보겠습니다. 풀도 깎지 않고 쓰레도 줍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저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웃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웃 사람들에게 strongly 아주 강력하게 말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 'on the other hand'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but, B는 on the other hand. Americans have certain duties to their community. One of these duties is to keep their house and yard looking nice. A. Blank. Some people do not take care of their homes. Also, they do not cut the grass or pick up trash in their yard. In this case, Koreans might simply complain to themselves but they would rarely speak directly to their neighbors about the matter americans b blank, would speak strongly to their neighbor they would insist that the person clean up his or her home in order to keep the whole neighborhood looking nice